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미국과 그 중국 사이에 이제 1차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영국의 BBC 뉴스를 보니까 이번 그 서명의 최대의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 BBC 뉴스를 딱 보니까 아, 제가 통상 전문가라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차이나 배싱, 중국 후려치기 하고 정치적으로, 쉽게 말해 국내 정치적으로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욕심 많은 정치가는 한번 재미보는 두 번, 한 번 더 다른 거 후려쳐갖고 더 재미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차이나 후려쳐갖고 잠시 휴전인데, 그 다음 후려칠 상대는 무슨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아닙니다. 재팬 아니면 코리아입니다. 재팬 아니면 코리아인데, 참, 80년대에 제가 이제 미국의 대통상 정치를 연구하니까 80년대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빡세게 붙었거든요. 그때 뭐 일본이 그냥 미국 경제 막 추격하니까 그 미국이 엄청나게 일본을 견제했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상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제2의 재팬으로 찍혔어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미국 시장에 일본제 소니 도시바 칼라 TV가 막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칼라 TV를 생각하는 뭐 제니스 이런 데가 USTR에 워싱턴에 아각된 거 찡찡된 거죠. 그러니까 USTR이 일본제 칼라 TV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 일본제 칼라 TV가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it's okay 됐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이상한 칼라 TV가 들어갖고 미국 막 가전시장을 막 휩쓸고 댕기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뭐야? 딱 보니까 삼성, LG, 한국제 칼라 TV가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애들 놀이공원 하는 거 두더지 망치로 빵 치네. 요놈 하나 빵 치면 여기서 두더지가 나오지 않으면 빵. 그러니까 중국 아니 일본제 칼라 TV에 빵 쳐갖고 됐다 그랬는데 여기 한국제 칼라 TV에 삼성, LG가 빵 때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그 2차 오일 쇼크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 큰 차를 좋았어요. 그게 기름값이 원체 그 싸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큰 차만 맹길었지 작은 차를 안 맹길었어요. 근데 이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야, 좀 애끼자 그래갖고 소형차를 선호하기 시작할 때 아, 일본이 뭐 도요타 혼다가 대박 친 거죠. 미국 시장에 팍 치고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거 빅3라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자가 징징된 거예요. 또 워싱턴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수출 자율 규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제 자동차를 미국에 1년에 몇 대 이상 안 팔겠다고 딱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또 뭐 GM, 포드가 이제 아 신난 거죠. 이제 일본 자동차 막았다. 이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80년대 중반 되니까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막 미국 자동시장을 막 휘젓는 거예요. 얘가 뭐야? What is this? 그러니까 Pony, P-O-N-A 이거 깡통 같은 차인데 이게 미국의 어떤 젊은 층이나 이런 저소득층한테 막 인기를 끌고 몇십만 대를 판 거예요. 미국 시장에 나타날 마다 야 Pony? 야 일 재팬에 이런 Pony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니? 이렇게 보니까 옆에 현다이거든요. 아, 일본 애들이 현다이라는 처음에 진짜 현다의 포니를 일본 자동차인 줄 알았답니다. 알고 보니까 코리아? 그렇게 미국이 돌아오니까 야 코리아 쟤네들 싸구려 옷 타고 뭐 칼라 TV나 파는 애들인데 쟤네들이 자동차를 맹기러? 그래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막 이 후려치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이제 90년대 후반 1990년 10월 달에 그 이 한국 자동차 시장이 슈퍼 3일차 맞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이제 2020년에 와서 이제 중국 후려치기 잠시 휴전입니다. 정말 휴전입니다. 숨고르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다른 모의권을 찾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재팬보다는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커요. 우선 이 so honorable 하며 약간 저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 우리나라가 중국은 환율 그 조작국에서 미국이 제외시켜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연임했어요. 연임. 그러니까 미국의 교역촉진부의 특징이 하면 1.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연간 200억 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 경상수지 흑자가 그 나라 GDP의 2%를 초과하면 이제 무역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둘 다 합격했습니다. 그 대미 무역 흑자를 보면 2015년에 제일 피크였습니다. 280억 불이요. 근데 좀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2018년에 185로 떨어지다가, 아, 작년에 203억 불로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대미 경상수지가 똑같이 2015년에 7%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4%로 떨어지면 이것 또한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이 이 안보 정책하고 통상 정책은 분리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애가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1997년 10월 1일 날 미국의 USTR 무역대표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슈에 대해서 슈퍼 301조로 발동한 그 순간에 제가 대한민국의 통상 산업부 장관을 모시고 미 상무성이 데일리 장관하고 면담하는 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9월 말 며칠 전에 워싱턴을 가갖고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의 호텔에 묵었거든요. 우리가 통상 사줬더니 통상 장관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 로비스트들이 와서 막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뭐 10월 1일 날 발표해서 대한민국은 슈퍼 300 이제 안 맞을 거라고. 아, 왜 그러냐 보니까 로비스트들이 되게 전직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 후배들 통해서 다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슈퍼 300 이절 때리면 관계부처를 회의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국무성, USTR, 상무성을 해야 되는데, 국무성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관계부처에 의해서. 야, USTR, 너희들 말이야. 브라질 있잖아. 브라질 자동차 시장이 한국보다 더 개판인데, 쉽게 말하면. unfair한데, 왜, 군사동맹국이 US, Korea, Military, Alliance. 우리 그 United States 중요한 군사동맹국이 한국 자동시장을 때리려고 그러냐. 야, 임마, 브라질 때려. 한국 때리지 마. 국무성이 반대했대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국무성이 끝발이가 더 좋거든요. 파워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비스트들이, 아, 넌 와리 발표 안 할 거라 그래갖고, 진짜 우린 발표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장관하고 이제 저희가 실무진들이. 그래, 그 다음날 그 오전에 이제 아주 점잖게 그 데일리 상무장관실에서 이해한 게 뭐냐면, 미국의 상무장관, 지금 로스 상무장관인데, 미국의 상무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 상무성이 기능이 두 가지예요. 그 ITC라고 있잖아요.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이 한국에 대해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때리는 거는 약간 공격적이지만, 또 상무성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의 한국 수출을 촉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입하는 게 있었고, 상무장관은 우리한테 을 입장에서, 아이, 뭐, 미니스터, 뭐, 이렇게 좀 미국 물건 많이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쪽지 하나를 그, 이, 상무장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근데 상무장관은 이쪽들 딱 보니 얼굴색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마디가, 아, sorry, Minister Lim, USTR이 코리아를 슈퍼 301조 발동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안보적인 이유로 미 국무성이 반대했어도 USTR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야, 안보하고 통상 문제는 separate, 별개 문제다. 그래갖고 USTR이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섞어서 하잖아요. 그 철강 때릴 때도 뭐 이 안보 조항으로 그랬고, 무역의 203 안보 조항을 때리고 그랬는데, 아,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요약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제2의 중국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면 지금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구조가 과거 80년대 일본하고 한국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 선발주자고 우리나라가 막 중국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선발주자예요. 중국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더지 게임 하듯이 우리가 제2의 중국이 될 가능성은 적은데, 문제는 안보 측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면 미일 동맹하고 위대한 중화제국하고 막 헤지모니 패권 게임 하는데, 우리 정부가 포지셔닝을 잘못해갖고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포지션 잘못해갖고 위대한 중화제, 그러니까 베이징의 엄브렐라 아래 들어간다고 미국이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심술궂지 않습니까? 얄미우면 후려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보 측면에서 혹시 제2의 중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